연세우유 크림빵 3종 사와봤어. 근처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예약 구매했어. 기본 크림빵부터 먹어보자. 와, 이거 빵 크기가 진짜 크다. 거의 미니 케이크 수준의 크기야. 손으로 반갈해서 한번 먹어볼게. 안에 크림이 진짜 많이 들어있다. 한입 먹어보자. 와, 편의점 크림빵이 이렇게 진화했다니. 진짜 생각보다 크림 맛이 생생하고 맛있어. 두 번째로는 초코 크림빵. 원래 이런 건 초코맛이 제일 맛있는데 바로 한번 먹어보자. 역시 엄청 커서 좋아. 반갈해서 한번 보여줄게. 편의점에서 바로 가져와서 크림이 차가워. 한입 먹어보자. 와, 초코맛 대박. 초코크림 진짜 존맛탱이야. 마지막은 단팥 생크림빵. 이건 진짜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다. 안에는 생크림과 단팥이 가득. 크림이 8이고 팥이 이 정도 들었어. 팥이 좀 많이 달아. 나는 초코가 진짜 맛있었어. 연세율 신상 메론 크림빵. 이번에도 예약 구매로 구매했어. 약간 급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네. 빵집에서 파는 메론빵이랑 비교해볼게. 위에 무늬가 있어야 더 메론빵 같아. 위에 쿠키 부분이 좀 적어. 반갈해서 한번 먹어보자. 역시 연세율 크림빵 시리즈답게 크림형은 빵빵해. 특이점이라면 메론 농축액이 들어있어. 빨리 한입 먹어보자. 나는 이 크림 너무 맛있어. 메론 맛이 약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메론 맛이야. 솔직히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랐어. 다음은 동네 빠바에서 파는 메론빵이야. 반갈해서 한번 비교해볼게. 여긴 안에 노란 메론 크림이 들어있어. 한입 먹어볼까? 노란 크림이 약간 커스타드같이 끈끈하고 진해. 메론빵은 역시 겉에 쿠키 부분이 맛있어. 크림은 완전 다른 매력이 있어. 연세 메론빵은 겉에 쿠키 부분만 좀 더 바꾸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오늘은 연세 크림빵 옥수수 맛 사와봤어. 그리고 연세 크림빵이 진짜 괜찮은가 의심이 들어서 GS에서 다른 크림빵도 하나 집어왔어. 이건 GS PB 상품인 크림빵이야. 옥수수 크림빵 먼저 먹어볼까? 이건 가격은 3,000원이야. 연세 시리즈는 진짜 빵 크기는 맘에 들어. 크림이 얼마나 가득인지 한번 확인해볼까? 내가 다른 유튜브에서 봤는데 크림을 이만큼 넣으려면 사람이 넣어야 한대. 한입 먹어볼게. 오, 이건 생각보다 크림보다 옥수수 부분이 맛있어. 마약 옥수수 빵이라고 기억나? 약간 그런 느낌. 생크림 마리조또도 먹어볼게. 이거 조또 맛있나? 이름이 왜 이래? 위에 크림 보호 필름이 붙어있네. 한입 먹어보자. 아, 이거 아냐? 내가 일주일에 생크림 최소 4번은 먹는 사람인데 이 크림은 맛없는 크림이야. 이건 크림에서 탈락. 이건 완전 연세크림 옥수수가 이겼어. 오늘은 짭짜리 연세빵 먹어볼 거야. 가격은 3,300원이야. 그냥 크림빵보단 의외로 칼로리가 낮은걸? 한번 까볼까? 빵이 까만색이라 완전 독특하다. 궁금하니까 바로 한입 먹어볼까? 짭짤해. 기존 달콤빵들이랑 완전 달라.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 치즈크림도 맛있는데 바닥에 통체다 치즈 들어있는 게 진짜 맛있어. 단 거랑은 또 다르게 자꾸자꾸 먹고 싶은 중독성이 있어. 생긴 거랑 반전 매력으로 맛있네. 다음 짭짜리 빵은 꼬카 카라멜 롤케이크야. 가격은 3,600원. 귀여운 실도 들었어. 희죽희죽 꼬카래. 귀여운 롤케이크 한입 먹어보자. 오, 이건 짠맛보다 단맛이 강한데 맛있어. 카라멜 맛이 짭조름해서 이것도 진짜 맛있다. 달콤 짭짤 존맛탱이야. 편의점 롤케이크 4개나 사왔어. 먼저 요즘 유행인 연세우유 롤케이크. 요즘 편의점 간식 너무 잘 나와. 크림은 연세 크림빵 크림이랑 비슷해. 빵이 생각보다 맛있어. 가벼운 맛이라 진심 순삭각이야. 다음은 크림치즈 우유 롤케이크. 칼로리는 연세 크림빵보다 훨씬 낮아. 이건 크림이 크림치즈 맛이나. 독특하다. 다음은 키리 크림치즈 롤케이크. 진짜 키리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대. 요거 맛있다고 추천 많이 하더라고. 빨리 한입 먹어보자. 오, 이건 진짜 크림치즈 맛이나. 마지막은 초코맛인데 그냥 궁금해서 사왔어. 초코는 못 참지. 근데 크림이 좀 빈약해 보여. 한입 먹어보자. 이거 로켓단 초코롤에 녹차 크림만 넣은 맛이야. 연세 시리즈는 크기가 좀 작아서 아쉬워. 나는 키리롤이 제일 맛있었어.